어느새 시장은요,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 맞아요. 이번엔 또 실적 기대감까지 나왔어요. 네. 거기에다가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주식시장 올랐습니다. 이 삼박자의 호재가 시장에 또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눈높이가 그렇죠. 낮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뭐 주가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온다면 맞습니다. 뭐 이 자체로 또 실적 시즌에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개팅 나갈 때도 기대감을 낮춰놔야 승률이 높아지는 뭐 그런 자,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네. 주식시장의 호재인데 진짜 호재인지 이 삼박자의 기대가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삼박자 얘기했는데 삼박자 중에 실적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번 주에 사실은 슈퍼위크라고 슈퍼위크죠. 하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고 알파벳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네. 아, 주가가 빅테크 기업 실적이 나올 때 어떻게 될지 여기에 어디에 또 주안점을 둬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워낙 뭐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거는 맞고요. 네. 실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미국에서 보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얼마만큼 이익이 성장했느냐 이제 이걸 놓고 보는데 실제 그 3분기 직전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이익이 전체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7%까지 상당히 좀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까지 뭐 발표된 기업들의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2.2% 정도 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발표한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시장 예상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이 잘 나오느냐. 이제 그렇죠. 흔히 저희가 서프라이즈 비율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보면 한 72% 정도 나왔고요. 지난 5년 평균으로 본다라고 하면 7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치만큼은 뭐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좋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좋아서 그것을 주식시장에 환호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으로 이끈 겁니까? 뭐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항상 그 어닝 시즌 직전에는 좀 눈높이가 낮아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워낙 이 저희가 계속해서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좀 상당히 안 좋아지지 않을까? 또 기업들 스스로도 지난 상반기 어닝 시즌을 좀 겪어오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비용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런 그래프상에 수치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실제 이제 결과를 좀 놓고 보니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금융주들의 실적도 예상보다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자 마진이 좀 많이 높아지긴 올랐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뭐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이익 순이익단은 좀 감소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뭐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점진적으로 이 충당금을 쌓는 부분들이 좀 순익단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전체적인 외형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넷플릭스도 상당히 좀 의외로 좀 잘 나온 실적이 나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던 거지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맞아요. 하면 근데 매출만 하회했지 나머지 수치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잘 나왔거든요. 네, 나쁘지 네, 이제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좀 시장이 우려했던 건 아무래도 좀 오버행 이슈는 좀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더 과민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좀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P 500 기업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고요. 그 중에 눈여겨 이제 봐야 될 게 뭐 빅5라고 하겠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그 아마존 등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의 기대보다 좋은 실적들이 나올 거라는 또 기대감이 주시장에 지금 이틀 연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최근에 하지만 경제 지표는 굉장히 악화된 흐름이에요. 오늘 PMI 지수도 50 밑으로 떨어져서 경기가 위축 국면에 네. 들어섰다라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 지표의 악재가 주식시장의 호재가 되는 게 긴축 금리 속도 조절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1월 FOMC에서부터 아예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예상을 하세요? 뭐 속도 조절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이 확 올라간다. 뭐 그건 좀 너무 기우인 것 같고요. 근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1980년 이후에 연준이 긴축했던 사례가 한 다섯 차례가 있는데 그걸 네. 평균적으로 봐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그 폭 자체가 대략 한 290bp 초반이거든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한 300bp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11월과 12월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지금 시장의 예상이 11월 같은 경우에는 75bp를 올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12월 달에 75로 올릴 거냐 이제 50으로 올릴 거냐에 대한 거죠. 근데 그건 결국에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연초 이후부터 연준이 뭐 상당히 긴축적인 움직임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네. 기준금리를 보통 이제 인상을 하고 나서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타임 시차 같은 경우가 보통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연준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기준금리라는 게 사실은 후행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9월 FOMC 이후에 기자도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죠. 연준 너무 오버킬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드러난 데이터는 고용 데이터는 굉장히 후행적인 건데 아직도 스티키하다. 지금 되게 잘 안 내려온다고 해서 그거 갖고 계속 금리 올리다 보면 앞으로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더 많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걸 연준이 또 반영을 할 거다라는 의견들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연준의 어떤 긴축의 속도 조절 이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지금 안도감을 주고 있다라는 해석이신데 네. 근데 또 새로운 빌런 시황제. 네. 시황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3년이면 확실해지면서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 텐데 근데 이게 이전에 트럼프 때와는 또 다른 국면인 게 피하식별이 완전히 확실해지면서 중 시진핑이 3년이면 되니까 일본, 러시아 정도만 축하한다는 서한을 보내고 나머지는 모른 척했어요. 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 이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아주 불안한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일단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국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게 뭐 해소가 됐느냐? 오히려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해소됐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저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부분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상원과 하원 이게 지금 전부 다 공화당 우위로 좀 넘어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지난해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재정 정책의 약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힘
자체가 동력 자체가 좀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에 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 재량 또는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즉 IRA라든지 또는 반도체 법안, 칩 액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인 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동력을 좀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미국 쪽에서는 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중 갈등이 여기서 갑자기 뭐 해빙 무드로 이렇게 간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뭐 치밀하고 세밀하게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시진핑을 빌런이라고 해서 저 이제 중국 입국 금지될 수도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시진핑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이벤트, 특히 빅 이벤트들이 많아요. 다음 주 되면 FOMC 있죠. 그리고 바로 미국의 아까 말씀하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지만 또 표라는 거는 맞습니다. 네, 오픈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간 선거도 있고 또 고유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양 국간에 다 실적 시즌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또 어디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사실 이렇게 이슈가 많으면 최근에 굉장히 피곤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 주식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사안을 또 해석하다 보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주차별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있긴 하지만은 목요일 날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연준이 마음 놓고 긴축을 좀 더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물가, 아까 스티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 전체적인 기본 물가 지수 이외에 저희가 식품이나 가격과 식품이나 에너지와 같은 이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코어 또는 핵심 이 물가를 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그렇고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연준이 좀 더 긴축에 대한 의지를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아까 자료화면에서 잠깐 좀 지나치긴 했지만 시장이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금리 레벨이 대략 한 5% 정도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시중금리, 뭐 2년물 국채금리라든지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고점 레벨이 4.6%, 각각 4.3%에서 약간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 시중 2년물이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증시에는 좀 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FOMC 회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10월 고용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1월 중순 정도가 되면 뭐 미국의 본격적인 이제 소비 시즌과 더불어서 특히 미국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저희가 작년 같은 만 하더라도 제가 공급망 이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항구가 정체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지금 미국 서부항만 그러니까 미국 게 전체 물류, 물동량의 한 4, 50%를 차지하는 서부 항만 쪽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 선적과 하역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 선박수가 작년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줄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갑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 소비 시즌 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증시에서도 계속 요인이 증시의 변동성을 좀 키우거나 낮추는데 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 하도가 이제 1년 내내 쇼티지였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1년 만에 상황이 금방금방 바뀌니까 그러니까 계속 새벽은 언젠가 온다. 네, 늘 어둡지만은 않다. 라는 교훈을 또 여기서 얻습니다.
그렇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식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그럼 일시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오르는 겁니까? 일단은 연준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 둔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방금 저희가 간밤에 뭐 S&P 마켓에서 발표된 글로벌 PMI 지표들도 있기도 하고 또는 미국에서 주요하게 발표되는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각각 지역의 제조업 동향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면 계속해서 좀 하방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경기 둔화 또는 우리가 여기에서 역성장에 대한 가정을 좀 깔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 기간이 기냐 짧냐 또는 깁냐 얇냐 이런 부분을 놓고 좀 향후에 투자 판단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시적인 상승이 이어질까라기보다는 어떤 역성장에 대한 우려를 늘 염두하고 전략을 세우자라는 내용으로 정리.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